아 근데 잠깐만 플레임님 혹시 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35이요. 어 진짜요? 에? 왜요? 어, 완전 늙은이잖아. 뭔 마? 야. 어 근데 아, 전혀 그런 상황 아닙니다. 진짜 네. 진짜로 그래가지고 네.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공파한테? 둘이 네. 얘기 나누다가? 네 유부남 얘기 빼고 다 맞아요. 난 악녀 씨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. 왜죠? 왜죠? 아싸들을 잘 챙겨주시네요. 전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해주실 줄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. 아 근데 플레임 씨 잘 들어보시면은 애초에 예은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것도 저였고요. 맞지? 그리고 당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가지고 통화를 걸은 것도 저예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악녀가 인싸가 아닙니다. 저 새끼도 요즘 아싸 그 자체예요. 아니 나랑 얘기 나누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가 연결해 준 거 아니었어? 아 대충은 맞아. 그럼 맞지. 그럼 공파가 인싸인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내가 인싸인 거 아니에요? 뭔가 느낌이 이상한 뭐 말이 이상한데? 아 내 기준으로는 둘 다 인싸야. 난 아싸고. 아 근데 저는 오히려 플레임님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너무 인싸셔서 못 친해진 건데? 아니 플레임이랑 친한 사람이 왜 플레임이랑 친한 사람이 진짜 많아. 응 맞아. 플레임이랑 친한 사람 풀동부 1, 풀동부 2, 풀동부 3 맞아. 직원이잖아 친구. 맘마매야. 아 근데 잠깐만 플레임님 혹시 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35이요. 어 진짜요? 에? 에? 왜요? 어, 완전 늙은이잖아. 뭔 마? 너무 웃는데? 야 그만 웃어. 어? 저도 30이에요. 아 개 늙었네. 같은 30끼리 그러지 맙시다. 아 근데 5살 5살 차이는 좀 그럼 좀 후반은 완전 마우스. 괜찮아 약간... 내 와이프는 29이거든? 와! 와! 도둑놈 새끼! 도둑놈이네 그냥! 그냥 도둑놈. 내가 이겼다. 아니 형 이 정도면 형이 6살 때 유치원 다닐 때 영화로 훔친 거 아니야. 와 진짜 와. 왜 그걸 와, 그렇게 비유하지? 그냥 범죄자. 내가 봤을 때 아내분이 진짜 착한가 보다. 그건 그죠? 맞다고 하고 싶은데 그건 아닌 듯. 이거 그 약간 그거 내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결혼 좋아요? 라고 얘기하면은 옆에 아내가 있어서 말 못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플레임님은 약간 그런 거 없네요. 되게 그 노빠꾸네. 약간 그러니까. 도둑놈이라서 그런가? 어 역시 도둑놈이라 가지고 진짜 양심을 그냥 괜찮아 친구 같은 버렸어. 사이라 어? 주옥 같은 사이야? 어? 무슨 아니 사이야? 친구 같은 사이요. 근데 잠시만 6살 차이 난다고? 아 근데 친구 같은 사이? 그럼 예은이랑 플레이밍도 둘이 친구네. 야! 어 반갑다. 아 친구처럼 지내자 그래. 아 근데 나 공파는 나이가 몇인지 기억이 안 나네? 공파가 제일 족밥이지. 나 28, 28. 96년생. 그렇구만. 아니 근데 저 거기 거시기 뭐야 저 빨간머리 두 분이서 왜 지금까지 접전이 한 번도 없으셨대? 뭐 게임도 많이 하면서 둘 다. 아 근데 나는 많이 봤어. 저는 솔직히 안경씨가 저 위에 계신 분이라고 좀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예? 저야말로 플레임 저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? 아니 왜죠? 그니까요. 아니 플레임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종겜 스트리머 탑3에 조금 뭔 소리야. 왜 이렇게 띄워줘. 또또씨 이제 자리 잡고 계신 분인데. 그럼 전 지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. 저 지금 복구 불가입니다. 어? 어 그 말 제 앞에서 아, 예은이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. 어, 아, 왜요? 뭐 무슨 일 있었어요? 진짜 나락이라서. 진짜 나락이라서. 아 근데 맞아요. 저 아 진짜 복구 불가능이라서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어. 얘들아 나 진짜 이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. 아니 저 새끼 맨날 나랑 통화만 하면은 오빠 나 이제 끝난 거 같아. 진짜 없다니까? 그게 진짜 나락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도 못해.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. 어 진짜 아닌데. 와 이거 두 번 죽이네. 아, 두 번 죽였다. 두 번 죽였다 진짜. 아, 진짜 진짜 죽였다? 그렇게 힘든 상황이에요, 악녀 씨? 아, 막 그렇게 막 힘든 상황은 아닌데 이제 그래도 엄청 이제 많이 죽었죠. 한 약간 반 이상은 오. 덜어냈다. 악녀 씨 저랑 한방 열심히 해서 다 같이 끌어올리죠 다시. 어. 그의 손길. 잡는다. 바로 잡는다. 그의 손길. 야 내가 이래서 너한테 질퍽이죠. 푸사가 준 거야 내가 너한테. 어? 아 푸사가 질퍽이야. 저거 내가 만들어도 더 빨간색 입혀가지고. 아 진짜? 엄청 질척거리거든요. 역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저 INFP요. 어? 어? 아 인프피시구나. 예은도 인프피 아니야? NFP지 나는. 아 NFP. 뭐야 둘이 완전
그거는 똑같네 거의. 그렇지 뭐 거의. 너는 T지 사이코패스 새끼야. 나 ESTJ. 와 진짜 완전 달라. 진짜 완전 달라. 나 형이랑 어떻게... 완전 정반대야. 그러네. 오 그렇구만. 아니야. 너 뭐? 너 뭐? 너 뭐? 네가 말해. 뭐 개새끼야. 내가 양보를 줘라 개새끼야. 너 말해. 와 멘트 양보를 이렇게 멋지게 하네. 와 우리 약간 츤데레 시계라서. 아 맞아. 맨날 공포야 난 망했어 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존나. 한 80%? 20%가 위로임. 맞아. 괜찮아. 근데 그딴 말 좀 하지 마 이 개새끼야. 아 저희 말부터 놓을까요? 말 그래? 놓을 때는 IM 그라운드 말한 게 없지. 나부터 할까? 아 구려. 아 미쳤나 봐 진짜. 아, 분위기 더 싸게 만들고 있어.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사람이. 아우 진짜 지지새끼 그냥. 아니 형 어? 아 말할 때 멘트 좀 겹치지 마. 아니지 그래서 내가 야구하는 것도 말 안 이 토크 맵다. 와 아 형이라고 해도 할게요. 제가 결혼하신 분들한테 형이라고 불러주고. 그래요 편하게 얘기해요. 그래 좋다. 오, 오빠라고 부르는 거 보다 오빠라고 했어봐. 오빠 뭐야 말투 뭐야. 플레임 오빠 플레임 오빠 오빠. 아 근데 의외인데? 약간 플레임 형 생각보다 조용하다. 아니 혼자 게임할 때 멘트 되게 많이 하던데? 그건 게임이니까요. 아 갑자기 근데 다시 존댓말 하지? 어 아 한마디로? 그래 왜 그래? 다른 사람이랑 할 때는 엄청 잘 하던데. 아 내가 형, 이제 컨텐츠 찍을 때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진짜 대면을 하면은 좀 낯을 많이 가려. 아 진짜? 저 그거야 악녀가 지금 왜 사운드 비냐고 존나 눈치 주는 거임. 아 그런 거야? 아, 눈치 봤어. 아니야 씨. 아,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얘기해 볼게. 어. 우리 서로에 대해서 그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? I am 네. ground 자기. 아니 야 진짜 좀 닥쳐 말해 좀. 진짜 너무 친해지고 싶었어. 나 악녀 캐릭 진짜 좋아해. 엄청 디자인도 잘 됐잖아. 오. 캐릭성 짙게. 둘이 약간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? 빨간 머리에다가 뭐. 야 머리카락만 닮았어. 어, 머리카락 색만 닮았어. 어, 빨간 머리밖에 없네. 얘기하면서 나도 상상했거든 캐릭터 두 개. 그냥 빨간 머리밖에 없네. 맞아. 심지어 악녀는 하얀 머리가 이렇게 세로로 하나 더 있잖아. 맞아 아, 맞아. 포인트 늙어서 흰머리 생긴 거. 브릿지 아 어 아 그 브릿지라고 하지 그지. 야 늙는다는 말 형 앞에서 하지 마. 너 진짜 이거 진짜 늙은 사람 앞에서 그런 거 너 그러면 안 돼. 야 네가 어? 제일 나쁜 새. 내가 예의가 없었네. 아~ 근데 야, 나도 퍼스널 컬러가 빨간색이라 가지고 이거 빨간색만 세 명이네. 아 그러네. 근데 넌 검정색도 가능하지 않아? 맞아. 어 검빨인데 빨간색이 포인트지. 이제 좀 약간 너는... 빨간색만 너무 쓰면은 유치하고 좀 약간 좀 센스도 없고 뭔가 밑쪽으로다가 좀 약간 좀 너무 뽕짝 느낌 나가지고 나 약간 검정색이랑 빨간색으로 약간 라이트한 포인트를 약간 넣어줬다. 아 미안한데 우리는 밝은 빨강이고 너는 드러운 빨강이야. 드러운 빨강이야. 아 그러면은 악녀는 무슨 게임 좋아해? 난 스팀 게임 다 좋아해. 그러니까 나 공포 게임 되게 좋아해. 아 어, 맞아 공포 게임 되게 좋아해. 근데 그러면 나중에 나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같이 청소해도 돼? 아 그럼. 야 공파야 너도 하자. 너도 해야지. 형. 아? 예은이 누나 하고 싶은 거 다 알아. 나 불쌍해서 불러준 척 하지 마. 어? 해도 돼. 아닌데. 왜 예은이 누나한테 계속 물어보다 갑자기 마지막에 공파야 너도 하자. 이거 뭐야? 아 근데 공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친해져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약간 타이밍을 놓쳤어. 너무 급격하게 빨리 친해져가지고. 나는 진짜 첫날에 아니면은 이거 못해. 어색한 사이. 그렇구만. 둘이 실제로도 만난 거야? 아 그치? 우리는 둘 자주 봤지. 둘이 어디 사는지도 공개했어? 나 인천. 난 캐나다. 난 대전. 아 왜 이렇게 멀어? 그러니까요. 근데 저기요 캐나다가 더 멀지 않아요? 그거는 그렇죠. 그러면 한국 국적은 없는 거야? 공판은 아예? 아니야 한국 국적이야 난.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족보가 왜 이렇게 꼬였어? 아니야 그냥 애초에 한국인인데 그냥 캐나다에 평생 살고 있는 거야 그냥. 아 유학을 간 거야? 아니 그냥 영국 이민을 간 거지. 아 이민 초등학교 때. 초등학교 때.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 사람이야.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밖에 안 다니고 캐나다 왔어. 그럼 캐나다에 또 친구들이 많아? 제 친구 없어. 어? 그런 말 하면 어떡해. 친구 없는 사람한테. 미안. 아 나 그런지 몰랐지. 친구 없나 캐나다 친구 없는 거 콤플렉스인데. 미안.
잘하네. 형 쟤랑 친해지기 좀 후회 중이지 않아? 아니 밝아서 좋아. 아 이유. 방송 안 할 때 뭐 해? 게임. 뭐 하는데 평소에 게임? 나 롤. 어 롤 해? 형 롤 티어가 어디야? 나 이제 실버 1. 오 괜찮. 응? 야 요즘 실버에 야 35인데 실버1이면 대단한 거야. 아 그런가? 아 나 원래 골드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 배치만 망했을 뿐이야. 다시 올라왔어 실버 4에서. 형 최대 티어가 어디야 인생? 골드 2요. 아 짜증나네 진짜. 너네는 티어 어딘데? 나 플레이 얘 다이야. 나 다이야. 죄송합니다 좀 조용히 있을게. 나 롤도 다이아 찍고 그만둔. 아니야 근데 맞아, 나, 그래. 나도 잘해 할 수 있는데 팀 운이 안 좋아서 그래. 왜 못하는 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. 아니 근데 라인이 어디야 라인? 요즘은 그냥 계속 서폿만 하고 있는데. 아 진짜? 에? 어? 잘 됐다. 어? 서폿 실버 유저야? 어 근데 서폿으로 실버 가기 되게 어려운데. 아, 서폿으로 실버 가는 게 어려워? 그치. 빡세네. 아 근데 예은이랑 원딜이야. 형. 나 원딜이야. 오 그래? 잘 됐다. 내가 열심히 서포팅 해줄게. 그러니까 같이 할 때 친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. 아 지금 안 하고 싶어? 아 지금 하자고? 그러니까 롤을 지금 하자고? 하자는 얘기 아니었어? 하자는 얘기 아니었어? 아 지금 하자는 얘기였어? 형이 하자고 했잖아 방금. 어. 아 그렇긴 한데 아 진짜로 지금 하게 될 줄은 몰랐지. 여러분 그러면은 일정을 좀 바꿔서 오늘은 악녀랑 공파랑 같이 5인 큐 롤을 하는 걸로. 아 원래 일정 있었어? 아 덜렁다크 하려고 했거든.